미국으로 할 건데 미국어 공식이 몇 가지가 있어. 그 개념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야. 모두 몇 개가 되냐면은 개 맞네. 몇 개지? 6개, 12개, 14개, 14개를 미분하는 방법을 알릴 때.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던 거냐면은 극한 계산한 거고 뒤지게 쳐맞을래? 뒤지면? 아, 미친. 와, 저도 빠져가지고. 와, 나 이제 다 끝나고 상담. 어디 왔어요? 연준? 연준 여기. 혼자 너 가가지고 빨리 강의 들어 빨리. 저기 멘토실 있잖아. 검은색 켠 다음에 왼쪽에 질질 누르면 나올 거야. 컴퓨터 어딨어? 저기 멘토실에 복화실 있어 이봐. 물어봐. 한결같이 없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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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복화실 진짜 있다. 복화실 알지? 화장실 반대편에 있는 거. 존나 큰 거. 거기에 컴퓨터 있어. 한 개 켜가지고 들으면 돼. 어, 이어폰 있지? 아, 쟤 이어폰 내 자리 봐봐. 이어폰 있을 거야. 어. 친구 도모이나? 현준이 1등반이에요. 어? 1등반이에요. 현준이 1반이지. 아, 그래요? 응. 어. 야, 아무튼, 아까 열심히 좀 공부 좀 해보자. 쟤도 얼른 지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또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와가지고, 또 고쳐야 돼. 영어는 하는데. 어?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아, 이에 대한 얘기 하려고 했지? 자연상수 2라고 있어. 어쩌다 없어. 지금 뭐, 한 2점, 딱 이 정도 되는 숫자야, 그냥.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특기별에 얘를 어떤 때에 쓰냐면은, 이런 때에서, log. log 2의 x. 이렇게. 미시 2인 log를 쓸 때 가끔 써. 네. 그런데, 이렇게 미시 2인 log를 쓰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쓰거든? 네. 그리고 계산상에서 되게 유리해. 이렇게 log를 잡으면은. 그래가지고, 상용 log처럼, 상용 log도 이렇게 쓰잖아? 그리고 뭐가 생겨있어? 10이 숨겨있는 거지. 맞지? 얘도 있잖아? 특별히! 특별 서비스! 여기 미세 2가 들어있을 때는 LN 이라고 쓰고 이렇게 생략했어. 괜찮아? 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여기에 미시 2라는 거야. 2인 로그. 그래서 이거 미시 2인 로그를 우리가 자연 로그라고 해.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어. 알겠지? 내가 Y는 LN X라고 쓰면 여기는 2라는 미시 숨겨져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하자. 아,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은 계속 얘기를 좀 하자. 야, 미분법을 할게. 이제 필기를 존나게 한번 해봐. 이 몇 개가 있냐면은, 와, 이거 졸라 많은데? 자, 이렇게 쓰자. 제목은 이렇게 써. 유형 15. 유형 15라고 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 네, 미분법. 자, 미분법. 자, 가자. 2의 x제곱, 그리고 2의 3x제곱, 2의 fx제곱, 그리고 ax제곱, a의 3x제곱, 그리고 a의 fx제곱. 자, 다음. lnx, lnx, lnex, 그리고 lnx제곱, lnfx, 그리고 여기 로그 a f x 로그 a e x 그리고 로그 a x 제곱 로그 a f x. 준비됐냐? 아니요. 안 됐어? 돼. 여러분. 준비 돼. 아, 봐. 얘기 좀 하자. 봐봐. 미분할게. 야, 미분하는 거 이렇게 쓰냐? dx분의 d라고 하지?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원래 dx분의 d라고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컨셉으로 할게. 자,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 잘 봐. 지수함수지? 지수함수. 지수에 뭐가 있는 거? 빨리 말해. 지수함수 지수에 뭐가 있는 거야? 지수 있어. 아, 변수 x 들어있는 거 아니야 지수에. 최준혁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들어있잖아. 이 들어있잖아. 맞지? 봐봐 이제 잘 봐. 얘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그냥 얘 X죠거든. 알겠어? 증명 다 생략이야. 네. 어제 이렇게 못 할 거잖아. 그렇겠네요. 어, 필요 없어. 어. 2X죠거든. 얘 미분하면 2X죠거든. 미분법 공식 다 암기해야 된다. 잘 봐봐. 우리가, 자, 여기 G제곱 달려있지? 얘는 합성함수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냐면은 2의 X제곱이랑 3X라는 놈을 두 개를 합성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야.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이렇게 가르쳤어. 속미분과 겉미분. 자, 속미분 먼저 할게. 봐봐. 이 새끼 먼저 미분하는 거야. 3X는 미분하면 몇이야? 3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일단 3이 앞에 써,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겉미분. 겉미분인데 얘는 2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안 돼. 지수 1 빼면 안 돼. 본능적으로. 그건 다항함수야. 그건 지수함수니까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적용을 하면 아예 안 된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잘 가. 일반화된 식이야. 봐봐. 그러니까 여기 미식 2인데 지수가 fx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 새끼를 먼저 미분하라고. 미분하면 몇이야? 프라임 X가 되고 얘는 그냥 냅두라고 이렇게 느낌 알겠어? 어, 이렇게 미분하는 거야. 미분법 공식. 자, 다음 거 가자. 근데 문제는 미식 2가 아닐 때 2를 제외한 다른 놈이 들어있을 때, 다른 상수가 들어있을 때 이때는 살짝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잘 봐라. 이게 미분하면은 봐봐. AX제곱 먼저 써줘.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그대로 써줘. 그런데 이런 놈이 등장해. 얘에다가 자연로 붙이는 거. LNA. 이렇게. 어? 뭐 계속인지 알까? 얘 있을 때, 얘 빨간색. 봐봐. 2의 X제곱을 내가 미분하면, 일단 그대로 쓰고, 얘 자연로 붙여가지고 L2로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증명 안 할 거야. 필요 없어.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여기 있는 것이야. 자, 연습하자. 잘 봐. 합성함수지? 위에서 배우던 대로 하자. 얘를 먼저 미분하자. 이건 되지. 그렇지, 3. 그리고 그대로 써주라. 그대로 써주고, 미식 2가 아니니까 뭘 붙여? 그렇지, 얘네? 그렇지, 얘네. 다음 거 할게. 봐봐. 중무수하게 얘 먼저 미분 플러스 프라임 x 그렇지. 그리고 그대로 써주고 또 뭐 붙여? 그렇지. 간단하지? 전혀 어려울 게 없어. 빨간색 거는 예시한테 깔고 갈까? 예시 깔고 갈게. 자, 뭘로 하냐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된다. 시작. 얘 미분. 그렇지, 얘 미분. 그리고 그대로 써줄게. 그리고 뭐 해? 그렇지, 얘가 그렇지. 미분. 됐어? 이게 암기야. 영어 단어처럼 미분법은 당연히 암기해가지고 쓰는 거야. 맞아. 야, 미분법이라는 거 자체가 그런 거야. 원래는 미분법을 쓰지 않으면 미분계산 정리 써가지고 다 미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미분법이라는 게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미분하자 그런 뜻이 달렸기 때문에 그냥 다 암기해야 되지? 영어 단어장이라고 생각하고 다 암기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거 와서 봐봐. 영어나 이거 무슨 문제 있다고? 그렇지. 자연상수 2. 맞아? 자, 그럼 봐봐. 얘는 미분하면 봐봐. 얘 미분하면 이렇게 돼.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 돼. 되겠어? x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도 살짝 왜 2가 자연상수인지가 살짝 나와. 봐봐. 얘가 자연상수라고 했지. 얘가 자연상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간단해. 계산이 너무 간편했죠. 계산이 되게 자연스러웠죠. 봐봐. 얘를 미분해서 그대로 나오잖아. 얼마나 잘했어. 만약에 2가 아닌 경우는 봐봐. 이 사람은 존나 덕지덕지 붙잖아. 그러니까 2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산이 존나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자연상수야. 봐봐. 미식 2니까 이렇게 미분하게 x분이 얼마나 간단해.
로봇과 속이잖아? 다른 놈이잖아?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가 계산을 간편하고 깔끔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연상수 이야. 아? 아, 그래서. 어? 자, 그러면은, 미분할게. 이제 미분할 때는 쫄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먼저 가르쳐줘. 이거 먼저. 봐봐. 얘를 미분하면은, 봐봐. 얘랑 비슷해. 분모로 가. 분모로 가. 이렇게. fx분의. 오케이? 이 새끼 미분함을 다 써줘. 어, F 프라임 X. 어, 자연 로그의 미분법이야. 자연 로그의 미분법. 자, 그래가지고 위에 것도 한 번만 입으면 되겠네. 봐봐, 얘 미분한다. 얘는 얘를 그대로 쓰고, 얘 미분하면 이. 그렇지, 2니까 몇이야? X인데. 그렇지. 와, 위에랑 아래랑 똑같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 파란색으로 보여줄게. 알겠지? 파란색으로 보여줄게. 얘가 로그니까 로그의 곱을 뭘로 바꿀 수 있어? 빨리 말해줘. 바뀌죠. 로그의 곱을? 더하기. 더하기 바꿔야지. 바꿔, 바꿔. ln 2 더하기? ln x. 그렇지, ln x. 얘 미분한다. 얘 미분하면 얘는 두 글자로 뭐야? 그렇지, 상수고. 오, 야, 상수는 미분함 몇이냐? 0이요. 0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 미분함 없어지고, 얘만 미분하면 되지? 얘 미분한 거야. X분. X분. 그렇지, X분. 그렇지. 그래가지고, X분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렇지, 얘가 상수여가지고, ln2가 상수기 때문에 날아가고, 얘만 미분. X분. 똑같은 결과. 근데 명심 맞아? 아무튼 자연 로그의 미분법은, 얘 분모에 놓고, 얘 미분한 놈 분자에 놓으면 승수다. 로그 아니지? 자, 이제 오른쪽만 하면 되겠네. 오른쪽만 하면 미분법 공식 다 알려줬어. 그러면은 미분 다섯 개 하면 돼. 초밥이야. 그리고 삼각형에서 나가자고. 자, 여기 가자. 로그 a fx라고 했어. 일단 공식만 알려주면 이래. 공식만 알려주면 돼. 얘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자연 로그처럼 fx분의 f 프라임 x가 나오는 게 맞거든. 그런데 ln a분의 1이 형이 더 붙어. ln a분의 1이 더 붙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만 살짝 설명할게. 잘 봐봐. 이유만 살짝 설명할게.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기본, 얘가 기초거든. 얘가 베이직이야, 베이직.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자연 로그의 미분법을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얘를 자연로그로 바꿔야지 라는 아이디어야. 그래서 얘를 자연로그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 미식 A니까 미을 변환시켜줘야겠지. 그래서 밑변환 공식 1 간다. 알겠니? 자, 밑변환 공식 1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될 것이야. L 로그 2에 얘는 분모로 갖고, 로그 2에 여기 진수 위에 있는 놈을 자, 여기 분자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되겠니? 밑변환 공식 1. 내 마음대로 밑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밑을 정하고, 밑은 분모로 가고, 진수는 분자로 가고. 되니? 네. 자, 그러면 자, 내가 밑변환 보여줬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다시 ln으로 쓸게. 네. 밑변환 공식 1을 쓸 겁니다. 그래서 ln fx, ln a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은 얘랑 똑같은 거야. 어?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냅두고 위에 있는 세모만 미분하면 되는데, 세모는 이제 자연 로그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ln a분의 1은 밖으로 빼내고, 이 새끼만 미분하는 거니까 fx분의 f'x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지. 그래서 로그 a일 때는 자연 로그처럼 fx분의 f'x가 되는 건 맞는데, ln a를 분모에 한 개 빼준 밑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자유 명심해.
만약에 내가 미국 공식 헷갈려. 그럼 이 새끼 600번 공식 써가지고 로그를 LNF로 좀 바꾸고 생각을 해. 그러면 어차피 LNFX는 미국 법이 쉬우니까. 알겠니? 네. 응. 다음 거 하자, 그럼 봐봐. 얘가 할게. 얘도 있잖아. 만약에 헷갈리면 그냥 LNA를 빼놓고 시작하라는 거야. LNA를 빼놓고. 자, 이렇게. LNA를 빼놓고 시작해. 빼놓고 시작해. 그러면은 얘가 이제 LNEX니까 얘 미분하면 EX분에 얘 다시 미분하고 E 해가지고 1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X 곱하기 LNA분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진영아, 질문 있네. 없어요. 대체 발 언제 이거 길에서 불 거냐? 18일. 진짜? 그만 떠서는 거냐, 그냥? 오케이. 나 서는 거지? 나 속이래서 내가 속했어. 방금 네 입으로 말했다. 그렇잖아. 지켜야지. 안다? 로그 A면 미분할 때 LNA를 밖으로 빼내고 시작해, 이렇게.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분모에 그냥 놓고, 얘 미분하면 되지 않아? 그렇지, EX니까 여기다가 스무스하게 넣으면 된다는 거다. 존나 쉽다, 존나 쉬워, 진짜. 우리 아픈 데서. X는 2 곱하기 LNA 분이. 되냐? 다음 거 같아. 이거 했지? 왜 똑같은 거 있냐? 싫어? 여기까지 하자. 똑같은 게 있었네. 왜 아무 말도 안 해서. 하, 짜식들 이게 눈치 존나 없네, 진짜. 눈치 왜, 정재민, 여기 눈치가 없어. 네? 예? 말대 나, 오케이, 상담. 오케이. 내 잡고 느낌 알겠어? 쌤. 응. 이거 쳐서 쳐오는 거죠? 응. 신기스러운데. 한정식. 파티? 목표 말이 한번 보여줘. 군대에서는 있잖아. 근데 처음 보는 애를 목표 말하고 도전을 할 거네. 너 기다려, 알겠지? 우리 진영이가 너 팰려고 저 봐봐, 저기서 신발잖아. 이거지. 아직까지, 널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안 뺀 거야, 너.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는데 한 대 맞아줘야 되지 않겠냐? 자,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자. 아, 촉감이지. 나도 미분하면 돼, 그냥. 쌤, 쉬어요, 이제? 뭘 쉬어, 이 기술 맞을래, 진짜. 이 새끼 뭐, 얼마나 쉬겠다고, 허! 야, 20분 수업했다, 20분 수업했어, 얼마. 봐봐. 30분. 자, 몇번 풀었지? 41분이요. 441, 442, 443, 443 풀어주겠네. 자, 느낌 봐봐. 자, 필기할 거 있으면은, 풀이는, 책에다 필기하는 거 아니지? 풀이는 언제나 개념태 필기하는 게 맞고, 알았지? 개념태 필기하도록 하고, 문제 풀 때만 노트 쓰는 거야. 시작. 얘를 내가 미분할 거야. 미분해서 0 넣으래. 그런데 얘가 두 X에 대한 식의 곱으로 돼 있으니까 무슨 미분? 곱미분. 퍼펙트. 그렇지. 그래서 얘를 미분, 좌변을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고, 자, 앞에 거 미분하면 뭐야? 그렇지. EX. 그리고 뒤에 거 냅두고. 맞아? 다음.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해야 되는데, 이 X제곱은 미분하면 뭐라 그랬어? 그렇지, EX죠. 그래가지고 2의 X제곱 끝. 됐냐? 0 대입 시작. 그럼 F'0은 얘가 0이라서 다 죽어. 다 죽어, 맞지? 자, 여기다 0을 넣으면 F'0은 1이 되겠다. 어디다 써? 뭐야? 여기 왜 써? 응? 여기 왜 써? 아니, 여기다 써. 이게 개념도 전부네. 쓸 거면 여기다 샀어요. 알겠지? 문항번호 적고, 문항번호 441번이라고 문항번호 적고. 아니, 뭐 이런 대충, 대강 이런게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번째 전략적인 포인트는 그거가 되겠네? 곱미분 되겠다. 그렇지? 이거를 보자마자 당연히 곱미분인 거야. 두 X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략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와, 시윤이 뭐냐 이거 진짜. 왜요? 아,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왜요? 지금 갑니다, 이거. 쟤 쉬었어요? 병원 갔다 오는데. 여기 여자 한 명 있어. 시윤? 알아? 영국인가? 아니야. 다 아는 거 같아. 그럼 다 아는 거 같아. 됐어? 네. 자, 줄게요. 자, 다음 봐봐.
FX는 50 루트 2의 X제곱에 대하여 이거 한번 구해보시 랍니다. 실수 AX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있네. 자, 미분에서 A를 루트로 하자. 그래도 루트 있어가 쫄았지. 선생님 루트 미분법에 안 됐는데요 이 지랄 할 것 같고. 맞지 최진이 형? 맞잖아 이 새끼야. 맞지? 뻔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노란색에 주목해라. 노란색에 주목해라. 루트 미분법은 너희들한테 아직 안 가르쳐 줬잖아. 그거는 뒤에 있는 삼각함수 끝나고 미분법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저 새끼들은 다 무조건 지수로 바꾸는 거야. 야 여기 앞에 뭐 숨겨져 있어? 네가 숨겨져 있지? 얘 분모로 가는 거 알아 몰라? 알지? 따라서 얘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최준영이 좋은 질문했지. 루트는 어떻게 미분하니? 지수로 넘겨. 알겠어? 루트를 없애. 아직은 루트 미분법 모르니까. 미리 배우는 거 어때요? 안 돼 안 돼. 내 멍청이 잡는 거. 알았어?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간단하게 미분이지? 시작. F'X는 이렇게 되겠니? 자, 50 곱하기 어? 미시 2가 아닌 지수함수야. 인데요? 진짜네. 이걸 왜 우연의 일치가 자연상수 2가 아니야. 어째? 자, 왜 그럴 수가 있지? 자, 간다. 그러면 이 새끼 먼저 볼게. 뭐야? 에? 네? 미문아 뭐야? 뭐더라? 아, 나 돈테이크 자식들, 아이고, 진짜 내가 이렇게 써줘야 돼? 맞아. 아, 뭐. 뭐야, 빨리 말해. 이유. 야! 누구야? 어디 누나 갔다 왔어? 저 감기 때문에. 또야! 아, 또? 전에 있던 거 안 나와서. 이거 뭐야? 이분 1위지. 1차식이잖아. 불 닦더라. 미문아 뭐 없어지잖아. 와 최진영 이 새끼 진짜 이거 미문아 왜 이래. 아 나 원자도 1 넘고 진짜. 야 원장이 아들도 미문하겠다. 진짜. 비야말로 아니야 임마. 원장이 아들 미대란 말이야 미대. 미술하는 사람들도 이거 미문해서 하셔. 하 저 새끼 진짜. 저희 언니 못하는데. 뭐라고? 저희 언니 못하는데. 너희 언니 못한다고? 네. 할 수 있어. 대충 봐봐. 야. 이거 미분하면 뭐게? 나 미분 모르는데? 대충 아무거나 말해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2분의 1 말하지 않을까? 맞지? 할 수 있을까? 얘만 못해 지구상에서! 정재민 괜찮아. 정재민 말 못했어. 나 알았어. 자 미분하면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대로 써줄게. 그대로 써줄게. 또 뭐 써? 에덴. 에덴이. 미분법. 시간 좋댔어. 너 제일 중요한 맨 앞에 20분에 안 들었으니까. 와 엄마. 너 이제 미분법 못해. 이제 큰일 났어. 응. 됐어? 이렇게 하는 건. 끝났지? 자 이제 뭐 넣어? 빨리 말해. 삭제하는 거 전에. 에? 뭐 넣어? A 넣어요. A 넣으면 되잖아. 그럼 A 넣으면은 자 50, 예 약분하자. 그럼 뭐야? 25. 아 곱하기 2에 2분의 A 곱하기 ln 2가 F' A인데 그게 100 ln 2의 각대. 됐어? 예. 완산의 A 몇이? 몇일까요? 완산해보세요. 4. 4지잖아. 너 못하죠? 아, 형준. 최준 못하죠. 약간 되지, 형? 반 2의 제곱이지? 2랑 2의 A 제곱이 같다고 되죠? 네. 그래서 A는 4. 다음. 자, 다음 가자. 자, 443번. 443번. 자, 이번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AX-B의 2X 제곱이 되는데, 0을 넣었을 때 0이고, F'이 0은 3이다. 첫 번째, 시작. 443번. x 0 대입. x에 0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f0은 마이너스 b제곱 맞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내가 0이라고 했으니까 결론 b는 0.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데 fx는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ax 곱하기 2의 x제곱. 최진영 질문!
있어요. 동태님 질문. 네. 자, 간다. 자, F 프라임 0이 3이라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미분에서 0을 대입합니다. 알겠지? 시작. F 프라임 X는 무슨 미분? 곱미분. 곱미분, 그렇지. 앞에 거 미분 시작. A. A. 그리고 뒤에 거는 F2고. 아, 이번에는 앞에 거 F2고 얘 미분하면 되는데. 미분하면? 그렇지. 그냥 그대로. 대비 중이에요. 알겠어, 시현아? 왜 그대로예요? 증명 안 할 거야. 그냥 해. 그냥 그대로. 예, 그냥 그대로. 그 증명을 하면은 한 개 증명하는데 5분씩 걸리거든. 어차피 너 다 까먹을 거잖아. 아, 됐어, 됐어. 필요 없어. 이거 증명. 이거의 도함수, 왜 이거의 도함수가 왜 이거인지 설명해 보시죠. 그런 거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너희들 지금 점수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마지막 그런 거 알려주고 싶거든.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정재민 참. 성재, 이거 게임 생각해. 진짜 안 봐도 꺼내, 이걸. 그래가지고, 나도 안 하는 거야. 너 얼마나 하고 싶게 있나. 자, 됐어? 자, 그럼 F'0 갑시다. F'0 하면은 얘가 0개도 주고. 얘만 넣거든? 그럼 A만 남네. 얘가 3이네. 따라서 A 더하기 B는 3번 되겠습니다. 실리 시간? 좋아. 자, 444번 재수없는 번호니까 너희가 직접 해야겠지? 너 재수없으니까. 자, 445번 걸 테니까 잘가. 445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도쿄 포인트 시연아 어디 밑줄 칠까? 조선의 기운. 퍼펙트. 얘 뭐 이런 건데? 2번에. 그렇지, 나이스. 얘 이렇게 쓰자. F 프라임 X. 그렇지. 결국에는 우리 F 프라임. 그러면은 이렇게 미분 계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밑줄 쳐야겠네.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자, 경훈아 10으로 표현해봐. Y1S. 아, 접선의 방정지? 방정지? 접선의 방정식 그런 거야? 네. 아, 너 이거 접선의 기울기만 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다 부를 필요는 없고. 접선의 기울기는 그 네가 말한 것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기울기에 관계된 거겠지? 네. 걔는 이렇게 생겼네. 그럼 F 프라임? 맞아? 얘 접선의 기울기잖아. 이게 뭐너? 그렇지. 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다가 1.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도표지 이거. 되게 중요한 도표지. 역시 말을 계속 말했지만 수학은 독해 학문이지? 아, 맞아. 모든 문장들을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그 수학은 게임 끝났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얘 접선이 이렇게 F'1이라고 쓰면 될 것이다. 그럼 결국엔 미분해가지고 1 넣으면 되겠네요. 시작하자.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445번 시작. 마지막으로 시작. 자, fx가 fx가 생겨나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1인데, 자, 얘를 미분대이면, 자, 합성함수니까 지수에 달려있는 이 새끼 먼저 미분합시다. 몇이야? 2. 2, 그렇지. 이렇게 미분한 걸 앞에다가 스무스하게 써야지. 그리고 얘는 그대로 다시 한번 써주기. 다시 한번 써주기. 다음 최신형 멈춰. 네? 다시 멈춰야죠. 얘는 2. 그렇지. 미식 2가 아니기 때문에, 미식 자연상수 2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으로 2를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얘 미분하면 그렇습니다. 없어지죠. 여기지. 오케이,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1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어보세요. 441번부터 445번까지 다 풀어. 441번부터 445번까지 다시 푸는 거야. 알겠지? 잘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생각도 붙이시도록 하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꼭 질문하도록 하시고. 연습생.
현아, 네? 나 좀 봐봐. 나 미분 다시 한번 봐봐. 이 x제곱 있어? 예. 이 미분한 거라고? 이 x제곱. 그렇지. 그냥 그렇게. 알겠어? 미분한 마음은 2의 3x죠. 얘 미분하면 명심해. 합성함수기 때문에 소미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얘 미분한 밖에 써주는 거야. 미분한 3. 그렇지, 3.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한번 써주는 거야. 알겠어? 얘랑 똑같아. 얘 미분한 그냥 그대로 오지? 그놈이 미분한 거야. 끝. 자, 다음. 그래가지고 결론 내리면 이래. 2의 fx제곱을 미분하면 일단 지수를 한번 미분해줘. 그렇지, f 플러스 x. 그리고 그냥 그대로 써. 됐어? 네. 근데 이게 미시 2일 때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계산이야. 미시 자연상수 2가 아니면 갑자기 이상한 게 붙기 시작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 네. 다 보셨어? 그럼 자, 예를 들면은 3의 x제곱 이렇게 있어. 이건 2가 아니야, 맞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은 일단 그대로 써주는 것까지는 동일한 성질인데, 그런데 부산입니다. 여기 밑에다가 자연 로그를 붙인 이런 부산을 같이 켜. 됐어? 그래서 응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얘의 지수함수를 미분하는 거지. 일단 합성함수니까 얘를 먼저 미분한 거 같아서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그리고 그대로 한번 써주는 거야. 지수함수, 맞지? 그런데 얘가 미시 2가 아니니까 무슨 부산을? 그렇지, 연산. 이렇게 말하겠어? 네. 좀 다 끝나고 진영이 거 필기 좀 보고 몇 개 알겠지? 네. 그리고 안돼, 더 봐야 돼. 너 지금 문제 풀 수 없어, 이거는. 너는 봐봐. 자연 로그 미분과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 알겠어? 네.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ln ex 또는 ln fx, 즉 자연 로그 뒤에 fx가 있는 거 미분법은 얘를 미분한 거를 분모해. 얘를 그냥 분모해. 그리고 얘를 미분한 거를 분자에 다시 한번 써줘. 해보자. 자연 로그의 미분법은 얘를 분모에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한 거지? 응. 얘를 다시 분자에서 줘. 괜찮겠어? 네. 별로 어렵지 않지? 해봐. ln x제곱 마이너스 2x 풀러. x제곱 마이너스 2x 2x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됐어? 오케이. 다음.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미래 2가 숨겨져 있는 거지? 네. 미세 2가 안 숨겨져 있으면 또 부산물이 붙어. 맞지? 그래서 2가 좋은 거야. 그래서 2가 계산이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자연상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log afx 이런 거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ln a분의 1이라는 부산물이 붙어. 알겠어? 살짝 힘들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밑변환 공식을 쓴 거야. 밑변환 공식 1을 쓰면 봐봐,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fx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써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로그 2니까 ln a로 바꿔 쓸게. 네. 그러면은 얘는 ln a분의 1로 밖에 튀어나온 거고 얘가 ln fx지. 근데 ln fx는 여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ln fx를 미분해서 fx 곱하기 곱하기 x 그래서 위에 거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습을 하면 이렇게 돼.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미분을 하겠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ln 2분의 1을 밖으로 빼. 막 빠져가지고 ln 2분의 1을 쓰고 불러.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 2x 마이너스. 되겠어? 네. 오케이. 나인형? 맞다 할만해? 사사사 뭘 틀리겠어.
그래서 이것도 있어? 저도 빠른데 진짜 안돼 성남 금가 온다 성남 가기 좀 잡히는 것 같아 얼마나 크냐?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끼리 약속 다 세는 거 알겠지? 문항에다가 세우치는 거야 경훈이 집중력이 엄청난데? 못하겠다 있어요 그럼 내가 그때 죽다가 이거 똑같은 건데 이게 더 쉬운 건데 의문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또 내가 풀어주는 문제가 고픈 거야. 그치? 그럼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해도 안 풀어, 이제. 저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때 이제 쉬운 거. 미안해. 사과하세요. 했잖아. 두 번 받아요. 사과하세요. 어떻게 말이야. 이거 응, 맞습니다. 쌤. 응. 여기 이거, 이거는. 아, 1번 아니, 1번 맞나? 어, 맞구나. 이거는 그냥 똑같이 비교를 해도 이거. 어, 오, 맞아. X 플러스 B를 2분의 1이지. 네. 그냥 그대로 EX 플러스 B야. 얘 먼저 미분하자. 미분하면? 1. 어, 1. 그대로 써주고. 끝.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빼. 그래서 얘도 미분하면 그대로.
자, 갑니다. 와. 444분만 하면 되냐? 오케이. 해볼게. 자, 미분합시다. 자, 공미분. 자, f 프라임 x는 앞에 미분하니까 2의 x 플러스 b제곱 되겠고, 플러스 x 플러스 a에다가 2의 x 플러스 b제곱 여기까지 나오는 게 맞고. 자, 0대2. 0대입하면은 0 되겠죠? 0 되겠고, 2의 b제곱 플러스 a, 2의 b제곱 되겠다. 됐어? 자, 여기서 2의 b제곱을 묶자. 2의 b제곱을 묶으면은 a 플러스 1은 0이 되겠지. 자, 공부를 했으니까, 이 색수가 0이 되려면 두 가지 경우에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그런데, 얘가 0이 될 순 없어. 왜? 지수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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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x에다가 뭘 넣든 말든 무조건 0보다 커. 위에 있어. 알겠어? b가 어떤 값을 갖든 말든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얘는 0 되면 안 되고,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돼. 결론 a는 몇? 마이너스. 그렇지, a는 마이너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넣고 다시 계산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f'를 여기다 넣을게. 자, 그럼 f'는 x는 2의 x 플러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자.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제곱. 이거 못하면 안 돼. 자, 두 개를 빼자. 여기 한 개 있고 두 개 뺀대.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신이 계산되니? 신이 계산돼? 됐어? 얘가 몇이 돼야 되네? 마이너스 1. B는? 1. 맞지? 네. B가 1이 되면 2의 0제곱이 1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B가 1. 아,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2번 되겠습니다. 할만하지 그냥? 네. 아, 미분법이야, 미분법. 적어도 여기에도 10점 정도는 걸려있으니까 거의 맨 앞장이 나올 확률이 높다. 단순 계산 문제니까 머릿속 없고. 자, 넘어갈게. 넘어갈게. 이제 한 개 정도 더 하셔야겠지. 자, 힘 내봐. 55. 자, 힘 내고 시작. 448번. 저거 미분해가지고 2분의 1을 넣으라는 겁니다. 해보자. f'x 시작. 무슨 미분? 본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 ln x. ln x는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ln x 플러스 1 되겠다. 이렇게 2분의 1 넣으네. 넣죠. f' 2분의 1 넣으면 ln 2의 마이너스. 그럼 무식하게 진짜 2분의 1 둘 사람 없겠지? 당연히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넣어야 되겠지? 아,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어? 2 약분 마이너스 1 뒤에 플러스 맞아가지고 뭔가 너무 본질적인 취향 아니야? 아니, 누가 여기다가 봐봐. 경우를 봐봐. 경우 1로 넣었어야 되는구나. 아, 여기다 쓴 게 맞는데. 경우 6이다가 굳이 그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다 무지 아프고, 여기 표시니까 냅두고 여기부터 무지 아프지 않아? 아. 그렇죠. 괜찮아? 네. 아, 괜찮아, 괜찮아. 취향 존중이니까. 경우는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왔대. 걔 이런 거 시도 걸지 마시구나. 네? 취향 존중해주자, 알겠지? 네. 다음 거 갈게. 야, 그 너희가 해라. 아니, 너 초밥이잖아. 베이지야, 베이지. 이거 못하면은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힘들어. 야, 이거 할 수 있냐? 이거 솔직히 할 수 있다, 이거. 이거 못하면 솔직히 사람 아니다, 이거. 이거, 이것만 내가 해줄게. 아유, 진짜. 아유, 쌤이 많이 가졌다, 진짜. 원래 이런 거 해줄 사람이 아닌데, 진짜. 특별히 너희니까 해준 거야. 무슨 미분? 곰미분. 곰미분이지. 자, f'x 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 근데 있잖아, 이 비율을 하고 갈까?
얘를 그냥 고민만 해도 괜찮아. 근데 이 3을 솔직히 우리가 지저분한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앞에다가 써가지고 하는 게 더 기분이 편할 거야.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끌어당겨 쓴 다음에 미분할게. 괜찮겠지? 여기 앞에서 끌어 쓴 다음에 그냥 정확하게 3x 제곱 곱하기 ln x를 미분한 거랑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미분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래서 다시 미분 시작. 변형해주고 앞에 거 미분하면 6x, 뒤에 거는 내뜨면 ln x. 앞에 거는 내뜨면 3x 제곱,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 됐습니다. 여기다가 2를 넣으면 결과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냐면 이런 느낌이야. 얘 들어와가지고 그냥 앞으로 뺐어. 그 관계만 얘기했어. 그렇습니까? 네, 그랬어요. 이것도 해야 되냐? 아, 너무 조밥 찌그레기 아니야? 뭐 해줘야 우리 진영이가 좋아할까? 진영아, 네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문제가 올 거냐? 맞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산소가 아깝게 생겼어, 너 진짜. 말고 알아보라. 죄송해요. 한쪽 코 봐봐. 밥만 마셔. 오, 이 새끼가 더 과당하게 더 깊게 마시는데? 봐봐, 이거 할게. 곱미분 시작. 곱하면 x는. 자,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3x 곱하기 ln 3. 뒤에 건 냅두.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일단 ln 2분의 1을 밑변한 곳이 써가지고 빼주면 ln x만 남지. ln x만 남으니까 걔 미분하면 되지. 오케이? 응. 얘 분모에 써주고 얘 미분한 거 1. 끝. 1 넣자. 1 넣으면 어? 로그 2의 1. 진수가 1 때 로그 값은? 0. 0, 그렇지. 디죠. 이렇게 1 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얘는 2분의 3. 시작. 448부터. 455까지인가? 55까지요? 아, 455까지. 뭐 448이래. 맞냐? 어, 맞구나. 사실 계산 연습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아까 이거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다시 해주세요. 어디가 어떻게 452만? 452만? 네. 아. 넘기는 거? 어떤 넘기는 거? 그냥 뭐 넘기신다는 거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아, 네. 아, 이거 넘기는 거지? 아니야, 뭐 없어 그냥. 원래 이게 로그에서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오지 않나? 네. 그래서 넘긴 건데. 그 다음에 미분한 거야. 그냥 미분하는 것보다 이것이 편할 거야. 네. 네. 별풀? 아, 이건 이라고. ln 1이 뭐예요? 아? ln 1. ln 1? 진수가 1이면 다 0이야, 그거. 그리고 로그. 안 물어봤는데. 그만 감당할 수 있겠어? 야, 우리는 다 증거가 남아.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거짓말하면은 그냥 매만 부를 뿐인데. 봐봐, 벌써 매가 왔잖아. 아! 증거? 어? 어? 근데 내가 때린 것도 증거로 남았네? 양날의 겁니다, 진짜. 네. 어. 몇 좀 해주세요. 어떤? 운전대. 어? 운전대. 어떤 운전대? 엔트플레이 맞는 거. 어, 이거 말하는 거야? 네. 뒤지게 맞. 아, 이 새끼가 방금 내가 이거 안 해줬지? 네, 뭐. 해줬잖아. 무슨 미분? 미분. 미분 다가 이거 무슨 미분? 1. 어, 뒤에 넵토 몇 레딩 있어? 끝이야? 아니지. 공미분도 이제 앞에 거 넵토고. 네. 뒤에 거 뒤에 공미. 앞에 거 뒤에 공미하면 되지. 슈슈버터 하 오케이 가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슈슈버터
그냥 아니라 나 국을 먹일 거야. 국을 먹일 거다 느끼지. 어? 국을 먹는다고? 또 모르는 거 질문해. 둘이 풀었어요. 풀었어요? 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빠졌지 진짜? 시켜 주세요 되게. 150번의 난관에 부딪혔어. 제발 시간 안 돼. 나 책에다 통사지 말라고 그랬지. 똥유지가 아니야. 마플 시너지야. 똥유지가 생각보다 똑같고 있어. 왜 안 되지? 27X 본인으로 하세요. 미친놈아. 27X는 미분하고 27이잖아. 그러면
손 좀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몇 시간 전에 병인지? 13시간 전에 또 자고 있어요. 네, 뭐, 잠시만 숨어 있어요. 왜 못해? 가르쳐 주는 대로 좀 해봐. 너무 어려워 그랬죠? 어? 처음에 이거 앞에 거 2번 해가지고 했거든요. 응. 뒤에 거 2번 해가지고. 응. 3 앞으로 빼야지. 교수님 또 생겨요. 어? 3을 앞으로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2분 할 때 3을 앞으로 빼고 2분. 아, 이게 2문제였어요? 어. 교수님. 10번을 볼 때랑 뭐가 볼 때랑 좀 다르지? 50번이랑 50번 책점 나왔으면 좋겠다. 오오오. 예. 오, 이거 왔나? 아, 쌤. 어. 이거 있잖아요. 어. 이거 미분, 미분하는 거. 응.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 와요. 아, 이 새끼야. X 세수업을 미분하면 300 쓰냐. 그 다음에 뭐죠? 얘는 X 세수업. 에헤이. 얘 자유노구니까 안 붙지. 뭐가 붙어요? 자율로그는 이게 끝이야 임마. 아 그래요? 어, 어. 그냥 로그 뭐 A 막 그런 거 있을 때 그때 하는 거 자율로그는 그냥 그대로 아니 여기 있는 리본 테이블이 있으니까 리본 테이블에서 좀 확인 좀 해봐. 네가 필요한 거 보면서. 네. 네. 좋아요. 응. 오. 오빠인데? 오 맞아 맞아. 3이죠? 뭐 없어요? 응, 그렇죠. 6, 2, 9.
끝. 봐. 어, 다 돌려서 3번. 나 호기인데. 아, 절반. 이로. 얘, 미분 하면 이렇게 나와. 네. 여기 나왔나? 얘는 BX도 미분 못하면 안 돼. BX분의 B. 네. 지금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 어. 1 넣었다. 어. 아, F 프라임 1이 이렇게 생겼어. F 프라임 1이야. 됐냐? 네. 어. 근데 여기서 딱히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F1 해봤어. F1, F1. 여기 1 넣어. 여기 저기다가 1 넣어봤어? 어. 저기다 1 넣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이렇게 나오던데? 뭐 할까? 다섯 글자. 엥?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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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그렇지, 연립방 정신. 미지수 몇 개? 두 개. 누구랑 누구? 그렇지, 연립방 시켜야지. 연립방 정신은 뭐랑 뭐가 있어? 개수비. 아, 그 한 뜻이. 가감법. 아, 두 번째. 네. 베이퍼. 아, 여기 얘랑 얘가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베이퍼. 오, 짱이다. 오, 이해적으로 괜찮아. 어, 여기 이거 2가 보인다라는 게 있었으면은 2로 약분해도 괜찮아. 어, 자, 밖에. 그럼 2의 세제곱 플러스 AE는 2의 2 세제곱이거든? 넘길까? 이상한 이거 없어지냐? 그렇지. AE는 2의 세제곱. 그럼 약분하면 되겠네. 그래서 A는 2의 세제곱. 됐어? 네. 근데 보니까 형제 어 언제나 연립방 정식은 A만 가면 돼, 안 돼? 안 돼. 어, B도 구해야지. 무슨 말 위에다가 넣는 중심이 없겠지? 있을 수 있어, 맞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너 안 되는 중심이 뭐지? 쟤 있을 수 있어. 봐봐, 우리 경훈이 봐봐. 아. 봐봐, 너 봐봐. 어? 아니, 그니까 L은 B는 2였는데 어. 그거 혼자 못 구워보셨어. 아, 진짜? 와우. 그거 다 구했네, 그냥. 자, 여기 여차. 여기 지금 어떻게 돼? 대입하면은 2의 세제곱은 LB는 2의 세제곱입니다. 약분? 네. 그럼 L은 B가 1이냐? 네. B 몇이? 2. 그렇지, 2지. 됐어? 자, 그래가지고 정답 몇 번이냐? 아, 3번. 그렇지. 됐습니다. 고생했고요. 아우, 고생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손담을 끝내도록 합시다. 짠! 25분까지 휴식. 일단 저녁밥도 생각해놓자. 네, 사주는 거죠? 사줘야지. 네. 와, 개빡친다. 왜? 진짜 이거 LMB 다 풀었거든. 응. 나가야 풀었어. LMB는 이거 왔어.
제임스 여자네. 잠깐만 누가 한 거? 댓글 중에? 기대 누가? 진짜로? 말해 쪼쌤이! 이준아 여학생 한 명 들어온대. 예 언제요? 오늘이요. 7시에요? 어. 아싸! 형님 재근이 깨워서 보내주신다. 진짜 잘하고 있었어. 쌤키 오늘 7시에요. 씻고 오르는 거. 분명 밥 먹고 올 것 같은데. 아싸! 이뻐요? 아 나도 오늘 원래 오늘 7시였는데 처음 봤는데 나 한 번 못 봤는데 나도 갑자기 문자 왔어. 멋있게 보인다. 자 갑시다 여러분. 다음과 잠들 지금. 야 미국 기술을 이용한 국가 계산하래. 자 시작. 이거 다 배웠지? 할 수 있어야 돼. 자 알차식 가자. 자 알맹이 깨면 몇이? 알맹이끼리 빼면 몇 이야? 마이너스 H. 아 지랄 말고. 네? 3. 3H지. 아, 땡이구나. 걔가 분모에 있으면 걔는 미분계수다. 맞아요. 그리고 앞에다가 뭐라 써줘? 3. 내 마음대로 분모에다가 손 썼으니까 앞에 손 쓰면 되겠지. 그럼 정확하게 이제 알차식, 알차식의 정의에 의해서 노란색 박스가 F' 몇이 되니? 3. 아니야. 여기 있는 상수 2를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F' 이거야. 아,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 되겠지? 네. 아, 명심하자. 알차식의 정의. 알맹이끼리 뺀 게 분모에 있으면 미분계수다. 선배 프레임. 그럼 결국에 이거 미분해가지고 2를 넣어서 3 곱하라는 거네. 네. 자, 미분하자. 미분한 몇이야? X분. 네, X분. 네. 자, 그럼 3F' 2는 몇이냐? 2분의 3. 어, 2분의 3. 자, 알차식의 정의 가자. 빼면 3H. 3H. 3 넣고 3 곱하고 3 곱하고 F' 몇? 1. 그렇지. 다르지. 3 F' 몇? 얘 미분하면 그냥 2X제곱. 어, 그럼 3 F' 몇? 3 2. 3 2. 어. 고마워. 곱하면? 9. 9. 아, 전 3번. 선생님. 네. 오늘 저녁 선생님 수능 거죠? 쉬운 말에. 쉬울 수 없는데. 아, 네. 기분 나빠가지고 너 안 되겠다. 너 안 써. 어? 형은 저 친구 거 제가 다 먹을래요. 어? 뭐야. 친구를 위한 마음이 없네. 아니, 그럼 제 것 반 나눠주겠습니다가 아니고 제 것도 내가 먹을게요? 와, 니들 둘 다 굴러 그냥. 아! 어? 내가 네, 불러. 이 두 명. 진영이도. 진영. 네. 내가 숨. 내가 숨 반쪽으로만 쉬라 그랬지. 네, 근데 숨 쉴 때요. 어. 코에 숨 갖다 대면 바로 한쪽에서밖에 안 나왔던데. 어 그러니까. 제가 숨 아까워가지고 한쪽만 쉬라 그랬거든. 근데 저쪽으로 쉬고 있네. 숨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네가 사 먹어. 그럼 제가 세 명 하시다 먹을게요. 너도? 네. 나 방금 10명이야. 학습 능력 없냐? 저희 다 굶어였어요. 그래. 아 굶자. 나만. 난 서준쌤이다. 야 그럼 확실히 난 서준 거야? 아니요. 서준이요. 치킨 두 머리. 어? 치킨 두 머리. 아 좋다. 그래서 오늘 밥은 뭐 먹어요? 아 뭐 먹을까 오늘? 도시락. 도시락? 아니면 국도 몰래 쓰고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있어 괜찮다. 먹고 와. 1시간 섭다. 이거 좋아야 돼. 승진 불러서. 야 이거 다 네가 해. 니들 해라 이제. 쉬운데. 너무 쉬워. 해줄 게 없어. 다 열심히 해봐. 시작해. 어 465부터. 어 400. 여기까지 하면 되나? 468까지 하면 되겠다. 가지실래요 돈? 야 내 방식에 떨어진 돈 니가 왜 가져가? 절대 그거 다 떨어져 가야 될 거야. 내가 빨리 하나 새끼가 진짜 왜? 불만했어? 콧구멍 넣어버릴까 씨. 아유 재민이 괴롭히면 안 되는데 지갑 떨어지면 지갑도 센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저 새끼 대놓고 봐도 담배 여기 있잖아. 담배 대놓고 꺼내 학원에서. 와 내가 이런 새끼를 제자라고 키우고 야 보람을 느낀다. 고맙다. 뭘 감사해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하고. 없습니다. 우선 두마리수 가. 두마리수. 응. 오, 진짜 오케이, 기다려봐. 4.25부터 4.28이냐? 아씨. 그럼 됐어? 응. 대화 고수 있잖아. 아, 그리고 근데 아, 틀려서 또 문제가 왜 틀리냐, 못하니까 틀리냐. 사실은 아, 너도 왜 똑같아. 경험 베꼈지? 야, 세상에 거기서 경험을 걸 베끼네, 이 새끼. 대단해. 너무 좋잖아요. XM 아 XLN XLN 공미군. 아 방금 배웠잖아. 아 뭐야 정신 모자라였어요. 정신 쌤. 응 그래 봐 그거 또 네? 뭐 했어요? 병신이라고 해서 틀리면 더 병신이라는 건데 한 개 더 틀면 아디다스야 끝났어. 아디다스가 되게 수치스러운 상징이거든? 95번 이거 맞아요? 와 어떻게 야 진짜 신기하다. 맘마 어떻게 세 명 다 5다 2번이 나오냐? 이거 답지 잘못했어요. 근데 내 답지가 잘못했네. 갑시야 병신아. 나 쌤 알았어요 뭐가 틀렸는지. 어 잠깐만 했어? 바로 고쳐봐 그냥. 병신아 그래? 너도 2번 나왔지. 나도 안 풀었는데 이병신아 병신아 2번 아 병신 이분이 어떻게 나온 거야? 야 이거 우와 경훈이의 오답 루트를 아유 아, 왜지? 여기 그게 전형적인 바보의 테크트리야 이게 왜지 왜지? 바보들 이거 따라가게 돼. 아 뭐야 병신 오 진짜 야 머리 좀 그만 때려 이봐 그때를 자살할게요. 맞았어. 아니 이거 A 플러스 B였어요. 아 진짜? A, B, A, B 얘들아 A 플러스 B. 쟤 저 A, B 때도 왜 틀렸죠? 너 더 심각한 거 같지? 아이고 쌤 어 나왔어? 아니요 그냥 불러봤어요. 불러 그냥 불러봤어? 어 그렇구나. 너 그냥 불러가지고 어떡해. 저녁이 날라갔다. 어 그렇지. 그래서 인생에 이 사소한 실수 하나가 이렇게 진짜 크게 자주 유지하는 거야. 6이냐 진짜 뭐 어렵냐? 좀 떠나야겠다. F 아니 E F 프라임 1 A는 E 아니에요. 어허 E네? 네 그게 왜 E예요? 뭐가? 아 쌤 맞아요. 기다려봐. 이거 좀 애들 이거 답 좀 떠주고 천천히 계속 풀어봐. 아, 풀었어요. 아 풀었어? 네. 응. 해봐. 나 좀 하고. 싫어요. 굴 먹으면. 됐어요. 1 4 쌤 설마 맘마 이제야 먹었네. 응. 풀었어. 어? 맛있다. 다 좋게 빨리 그래 그럼 못하겠다 응 공부를 안 돼. 통신 언제 오냐? 빨리 오고 빨리 오고 아 보고 싶다.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첫째는 좀 해주세요. 응 맞다 어 오 빨라 기분 별로 빠르다. 송재훈은 갈구기 전에 그 기분이 어땠어? 진짜 설레이지. 행복해. 첫째 어떤 느낌이냐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느낌. 어.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쌤, L1이 뭐였죠? 까먹었어요. 0인만 하고 싶다. 1, 4, 12.
아이리구나. 아, 저 연주는
아니 그니까 저거 아. 누구를 아. 미분하면 저렇게 된다고요? 아니요 미변한 공식을 아. 쓰면요 미분한 거 아니야 저기 상태에서 이제 미분해줘야지 저기서 미분을 해요? 어 아이고 아저씨 보고 미분법이 되게 어색한가 보다 네 봐라 38번 아 쌤쌤 몇탄 뭐예요? 물론 몇 번이지? 48회? 4번 아 틀렸다 봐봐 봐봐 fx는 2x-1 돼 있고 주어진 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밑변을 먼저 써놔 이렇게 간다 얘 미분한 거야 얘 미분해봐도 어차피 1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네 되겠어? 네 그리고 제발 붙여봐 얘 상수야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미분하는데 얘 알겠어? 어 상수라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상수니까 미분에 영향을 주는 놈이 아니라고 절대로 X를 갖고 있는 놈들만 미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 상수야 그냥 알겠어? 야 우리 똑같다고 얘 미분한 몇이야? 2 2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영향, 얘만 미분해주는 거지 얘는 다 내주는 거야 똑같은 역할이야 그러니까 얘만 미분하는 거야 얘만 얘는 미분하면 3X분의 3이잖아 맞죠? FX분의 F 프라임 X 끝 이게 F 프라임 X야 자 계산 2 넣고 곱하기 2 하면 이거 뭐야? 2 F 프라임? 1 넣으면 되지 아 알겠다 F 프라임 1이라면 얘는 안 돼 얘는 1 얘는 LN 2분의 1 네 2 곱하자 몇이냐? 2 더하기 LN 2분의 아 어려워 세 뭐 됐어? 자 다음 4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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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차식 간다 두 개 뺀 거 몇이냐? N분의 3 네 N분의 3 분모에다가 써줘 돼? 그냥 내 맘대로 쓰면 안 되지? 분자에서 뭐해? N분의 3 괜찮아? 그랬더니 여기는 N이랑 여기는 N이랑 약간 되지? 이렇게? 됐어 자 노란색 박스 뭐야? 프라임 그렇지 F프라임 자 3 곱했으니까 3 F프라임 네. 그렇지 미분계수 중이지 말고 어 되니? 네 자 미분하자 미분하면 F프라임 X는 불러 빨리 미분해 그대로 아하 아 2 내가 여기 있는 식 먼저 미분하라 그랬지 아 미분하면 되지 2 2 그리고 그대로 그대로 그랬지 1 넣으면 아 2 2 20 2 아 6 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니 그냥 공식을 암기 안 해서 그래요 쌤 어? 앞에 그거 우리가 길게 한 거 안 나갔고 뭐라고? 앞에 어 그거 여기다 정량 없잖아요 어 그거 얼마나 돼요? 그거? 어 한 페이지밖에 안 돼 근데 진영이 보여달라고 그래도 진영이가 안 보여줬네 눈치 없게 안 보여줬네 보여준 거면? 친구야 너 좀 더 보여줘 그나마 정상적인 글씨다 얘는 우리나라 글씨가 아니거든? 안 들으면 난 아니 역시 아니야 역시 우리나라 글씨 아니야 됐어? 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도록 하시고 야 진영아 질문 있으면 해라 여기서 아니 없어 없어? 왜 없어? 없으니까 없지 너 알아서 없다는 거 아니야 그냥 다음 친구를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문제? 아 뭐 문제? 일단 알아서 이제 하시고 됐으면 넘어갈게 네 자 마지막 유형 봅시다 마지막 유형 봅시다 자 이거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은 연속도 풀고 미분 가능성도 푸는 건데 기억나니? 아유 당연히 안 되겠지? 어 자 미분 가능성이 뭐냐면은 여기가 어떤 식이 두 식이 있는데 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대
칩 쪼개져 있어. 얘가 x가 1보다 클 땐 이 함수고 x가 1보다 작을 땐 이 함수래. 이 새끼가 미분 가능하대. 빨리 미분 가능하대. 미출 쳐 빨리 생각해 들고 미출 쳐 빨리 미출. 자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하려면 그냥 미분 가능 영어로 뭐라 그랬어? 스무스지 맞지? 자 이런 느낌이야? 봐봐 이런 느낌이야? 응 미끄럽단 말이야 맞지? 그럼 잘 봐. 야 이 새끼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게 x1이라고 칠게. 얘가 여기서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은 이어져 있어야 돼. 이어져 있지 않은데 봐봐. 이어져 있지 않은데 얘를 보고 오 스무스하다 이 짓을 하잖아. 맞지? 응? 일단 이 새끼가 미분 가능하고 스무스 하려면 이어져 있어야 돼. 자 이어져 있다를 두 글자로 연속. 그렇지 연속. 연속의 정의. 자극함과 우극함과 누가 같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자극함 우극함 같다 그냥 1에서 끊겨 있으니까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같다라고 하지 않았나? 그게 6에서 1 넣으면은 우극한, 여기다가 1 넣으면 1보다 작으니까 좌극한 했던 것 같은데 결론? 스무스 하려면 일단 연속이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연속은 어떻게 푸는데요? 아, 윗식에다가 있지? 저기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1 넣고 이번에 있는 식에다가 1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다라고 넣으면 그게 연속의 정의. 알았어? 근데 봐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스무스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돼야 돼. 안돼 연결은 돼 있지만 스무스하지 않지? 미분가능, 매끄러움을 돼. 매끄러움을 우리는 네 글자로 미분가능이라고 하는 거야. 스무스를 미분가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미분가능하려면은 무슨 계수? 미분계수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 아,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렇지. 왼쪽에서의 미끄러움과 오른쪽에서 미끄러움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거는 왼쪽에서 미끄러움과 오른쪽에서 미끄러움이 달라. 그러니까 뾰족한 거야. 근데 얘는 봐봐. 왼쪽에서의 미끄러움과 오른쪽에서 미끄러움이 같아. 그래서 다시 말할게.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결돼 있어야 돼. 왼쪽이야. 그리고 두 번째 매끄러움. 미분 가능이야. 스무스야. 맞지? 스무스. 스무스는 어떻게 해요? 왼쪽에 있는 함수 미분해서 넣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 미분해가지고 넣으면 돼 그냥 20 뒤에 쓰면은 이렇게씩 부끄러워지는 거야. 시작. 미분 가능이라고 했을 때 연속 먼저 풀게. 어디서 풀게 해서? 1 그럼 1 둘 다 넣어. 간다. 얘가 왼쪽에 있는 식이지? 좌라고 쓸게. 오른쪽에 식이지? 우라고 쓸게. 자, 첫 번째 연속 좌 1당 우 1당 가표 됩니다. 좌 1 갑시다. 1 넣으면 되죠? 아, 좌요? 어. A 플러스 A 플러스 우는? B 플러스 2요. B 맞지? 됐어. 질문해. 없어? 미분 시작. 미분 시작. 자, 미분 강성 풀어야 된다. 일단 미분 먼저 할게. 자, x 프라임 x 는 위에 식 미분 x분의 그렇지, x분의 x 됐어? 네. 아래 식 미분 2ax 그렇지, 2ax x가 있구나. 됐어? 네. 다 미분 강성 풀자. 왼쪽에 미분 계수, 오른쪽에 미분 계수 어떻다? 같다. 그렇지. 여기 1 넣고 여기 1 넣고 같았고 1 넣으면? 1. 그렇지. 일단 여기 쓸게. 좌 프라임 1이랑 우 프라임 1이 같아. 아, 좌 프라임 1이네. 여기 1 넣으니까 2. 우 프라임 1은? 1. 됐어? 네. 그래서 A는 몇? 2분의 1. B는? 2분의 4. 정답은? 같이 미분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만 준비해야 돼. 뭐랑 뭐? 연속. 그리고 미분 계수. 미분 가능성. 오케이? 어떻게 풀어야 돼? 연속은 숫자 주면 돼. 알겠지? 미분은 그냥 미분에서 넣으면 돼. 알겠어? 그리고 예쁘게 하시고요. 예쁘게 하시고. 제목은 미분 가능성이야. 자, 제목은 미분 가능성. 알겠지? 유형 몇 번이냐? 유형 18번이다. 예쁘게 표기하도록 합시다. 어쩌지? 누구야?
아, 상담실 나가야 되는데. 말. 아, 중요는 없잖아. 나가지 말. 아, 네네. 한 시간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담실 나가. 이거 끝나면 상담실. 응. 완. 무슨? 그 마지막 내용이야. 자, 문제 풉시다. 아, 다음은 486. 486이요? 어. 485, 486. 바쁜 사람은 487도 도전. 어, 해봐. 해보지. 간단하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면 틀렸을 거야. 아니면 맞았어? 당연히 틀렸지. 그쵸. 응, 당연하지. 우리 시민이가 간단하게 풀었다, 잘못됐다. 공식 성립이잖아, 거의. 이리 뭐니?
김효경이. 효경이? 어, 그래. 교재야.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이거 나 추천해줄게요. 뭐 그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우리 노트야. 여기다 숙제를 해야 돼. 아, 문제 네 개 같은 거. 왜 두 번 주냐면 숙제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니까. 그만 한 개 제출하는 동안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다른 한 권에 또 풀어가지고 또 다음에 제출하는 거야. 알겠어? 열 판 되겠고. 다섯 개. 이거 우리 오답 수첩이란다. 오답이랑 중요 문구들 독해해가지고 여기다 적어야 돼. 응? 좀 전에 선생님 알려줄게, 알겠지? 좀 이따가 생크로스 나가거든? 좀만 기다려. 야, 또 질문 있으면 해라, 또 빨리. 선생님, 반팔찌에 손도 못 대겠는데요? 반팔찌에 손도 못 대겠다고? 네. 똑같이 생긴 거잖아. 네. 똑같이 생겼는데 왜 손을 못 대? 눈코 미분하면 되는데. 야, 반팔찌 풀었냐? 486 간다. 486 0 된다. 첫 번째 연속 푼다. 연속 0에서 풀겠으니까 좌0이랑 우0 하는데. 야, 채진이 형. 네. 왼쪽이 얘야. 우가 여기다 0 넣으면 3. 우에다 0 넣으면 2. A는 3. 네. 미분하자. 자, 두 번째 미분 강수 푼다. 야, 정재민. 네. 좌 프라임 구해봐. B. 오케이, 나이스. 그니까 얘 B지 하지? 네. B가 되겠고. 우 프라임 구하자, 우 프라임 구하자. X분의 1 아니야? 아니. 얘 미분하면, 잘 들어. FX분의 F 프라임 X야. 얘 그대로 전체적으로 그냥 등으로 가는 거야. 네 마음대로 1 빼놓지 마. 그리고 얘 미분하면 되잖아. 1이요. 이렇게 하자. 얘 미분하면. 알겠어? 그래서 우식은 x 플러스 1분의 1이야, 이렇게. 미분 가능성이니까 0 놓고 0 넣어야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b는 1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알겠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모를 칠 때나. 그렇잖아. 얘 미분은 왜 이런 식으로. 네가 지금 약점 보인 곳이 얘 미분했을 때 이거 된다는 거 몰랐으니까 이렇게 세모를 좀 칠 때나. 그래, 다음에 왔을 때 다시 할 거 아니니? 487번 했어? 무슨 뭐지? 487번 미분하고 넣으면 되잖아, 그냥. 많이 틀렸겠지? 기대 안 하거든? 역시. 역시 존나 못하고. 이게 1 그럼 맞아 진짜 없네. 그래서 85% 풀었어? 못 풀었다고. 뭐를? 지금 못 풀겠다고. 못 풀겠다고? 네. 아이 짜식들이 말이야 진짜. 돌게 진짜야. 간다. 미분한 소리라고 했지. 줄쳐 빨리 생각해 놓고 줄쳐. 간다. 약속했던 대로 간다. 연속 풀 거야, 알겠지? 연속 풀 거고 두 번째. 미분 강수 풀 거야. 네. 돼? 네. 자. 미분한다. 자, 연속 먼저 풀자. 우 1. 좌 1 간다. 시작. 우 1 간다. 우 1은 LN. A. 좌 1은 E. 2분의 1. 네. 플러스 B. 지수에 마이너스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2분의 1가 쓴 거야. 질문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맞아. 질문 없어? 네. 그치? 자, 이걸로 어떤 식 비비려고 하면 안 돼. 이 지수 두 개인데 식 한 개밖에 없으니까 비빌 생각하지 마. 다음 미분 가능성. 자, 미분하자. 최진영 미분해. x분의 1 퍼펙트. 그렇지. ax분의 a지. 그러니까 x분의 1이야. 나이스 암산. 다음 정재민 밑에 거 미분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고 또 b 플러스 b. 그렇지. 정말 잘했다.
자, 미분 방송한다. 자, 우프라임이. 그리고 좌프라임. 자, 우프라임 가자. 재민아, 우프라임. 여기다 1 넣는 거지? 1. 아, 1. 시연아. 네? 좌프라임 1. 여기다 1 넣는 거니? 네. 너서 불러. 누가 안 넣는데요? 오, 그래, 오, 빨리 전화. 어제 거 카드 못 했어. 잘 가. 짜식이 말이야, 박사 줬더니 막 카드 못했어. 카드 준다고 한 적 없는데, 짜식이 말이야. 뭐. 자, 프라이맨. 시연아, 또. 2분의 1 플러스 1. B. 네. 됐어? 네. 어? B는. 얘랑 얘랑 같네? 어? 네. L은 A는 1이에요. 그렇지, L은 A는 1이네. 그렇지, 베이퍼. A는 2. 그렇지, L은 A는 1이니까 A는 2. 이렇게 해야지, 되겠고. 얘들아,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봐봐, 여기서 중요한 논리지. 미지수 두 개의 식 몇 개야? 두 개. 어, 두 개잖아. 아니, 뭐 하라는 거야? 그렇지, 연립방정식이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지식 아니야? 이거 완전 진짜 중요한 논리잖아, 이거. 맞아? 그러니까 얘들아, 또 말하자. 한 개만 더 말하자. 식 좀 이쁘겠어. 식 질서, 질서 있게 안 쓰면 안 보여. 얘랑 얘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 뭐 저쪽에 있고, 이거 쓰는 거 뭐 오른쪽에 있고, 참 잘도 보이겠다. 이쁘게 진짜 왼쪽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써내려가고, 나온 식대로 이쁘게 잘 정리해놔야 돼. 언제서 다, 언제든지 다시 빼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럼 A가 2네. 자, 연립방정식도 A만 구하는 게 연립방정식이야? 만만한 거 찾자. 예? 이면 되잖아. 없네. 아, 여기다 해야 되나? 아니네? B는 있네, 그냥? 네. 예, 넘기면 되네? 어. B는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지금 곱하는 거야? 네. 곱하자, 몇이야? 2 마이너스. 아,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됐어? 네. 어, 고생했어. 어이씨. 왠지 베이스에 느낌이 풀려나는데? 아 맞다, 민수랑 영민이 올라갔어? 얼마 됐습니다. 아. 얼마 돼가지고 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좀 더 잘하고 있대. 에이스래, 에이스. 언제 왔는데요? 어? 언제 왔어요? 어, 수요일부로 올려보냈어. 네. 그래서 너도 잘해가지고 좀 올라가. 싫어. 너도 못 올라가는 거야. 아, 진영아, 아, 제발 너도 못 올라가는 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왜?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라가는 줄 알고, 맞지? 어. 나 올라갔으면 안 올라가. 그렇게 놓는데 진짜? 자,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냥 3단원까지 끝. 자, 삼각함수를 들어갈 거야. 안 돼요. 15가 잘겠지? 자, 13번부터 시작할게. 15? 13번부터 이제 삼각함수 본격적으로 나가보자 한번. 오케이, 쉬세요. 선생님 부시고 갔어. 야, 경훈아, 너 먼저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어, 나랑 얘기 좀 하자.